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금에 안 보이고 없어야 좋은 선, 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금에는 없어야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예, 뭐 있다라고 해서 큰 비중을 차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손금에는 건강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요, 건강선도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쉽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지는 선이 있어요. 비스듬하게 감정선 밑에서 시작하고요, 생명선을 침범하면 안 되고 생명선 가까이서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 생명선을 끊고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통 생명선이 끊어지거나 약할 경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과 운동 생활을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또 좋아집니다. 자, 이 건강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이 건강선이 생명선에 지금 닿았죠. 살짝 닿았어요. 건강의 적신호, 신장, 순환기 장애, 절대 금연, 산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명선에 닿게 되면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해요? 생명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에 어떠한 유해를 가했다,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된다, 위험의 적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뭐 요게 선 하나가 닿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예. 아닙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손금이 바로 건강선이 생명선에 닿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잘 보세요.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저도 이 손금에 대해서 제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왼손과 오른손에 이 건강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20대 초반서부터 제가 손금을 이때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생명선을 끊는 선이 몇 가닥이 있었거든요. 예. 자, 생명선을 끊는 선이 몇 가닥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선을 보고서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겠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선입니다. 20세 때 봤었던 손금이 요런 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어요. 예. 또 건강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감정선에서 나와서 두뇌선을 끊고 생명선을 끊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예. 이건 대단히 안 좋고요. 선이 어쨌든 요렇게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끊었어요, 다. 완전히 끊었어요. 이때 나이대를 보게 되면 39세에서 40세로 봅니다. 제 나이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나이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 건강선에서 요렇게 선이 나와서 안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요. 예. 안으로 들어간 게 뭐 그렇게 대수리일까요? 예.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40살 때 죽을 고비를 넘기거든요. 이때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수술. 예. 이 손금이 단순한 추리를 하거나 예측을 하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원래는 깨끗했었어요, 이렇게. 깨끗했었어요. 요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요렇게. 그런데
39살이 딱 되니까 조금씩 내려옵니다. 조금씩 내려와요. 예. 저는 매일 손금을 보거든요. 40살이 딱 되니까 이게 조금씩 내려오던 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자,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양손이 똑같이요. 똑같이. 이 건강선이 딱 들어갔어요, 안으로. 딱 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죽나? 예. 손금을 매일 보니까요. 나 멀쩡한데? 이게 왜 안으로 들어갔지? 굵게 들어갔어요, 이게. 신기하게 굵게 들어간 39살, 요거는 40살인데, 39살, 39살, 그때 12월 달이었어요. 12월에 심장 수술을 안 하면 죽는 판결을 제가 받게 돼요. 갑작스럽게, 이때. 그러니까 미리 제가 손금은 봤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아, 뭐 건강선 이렇게 뭐 안으로 들어갔는데 뭐 좀 문제 있으려고 생각했다가, 예. 이때 판결 받고요. 39살 12월 달에. 예, 심장 수술은, 40살 40세 되고 나서 2월 달에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 수술을. 아, 제가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7시인가 8시에 수술이 들어갔는데 깨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정 시간보다 2시간인가 3시간 연장이 됐어요. 예. 보통 수술을 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거의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을 때 사망한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마취해서 못 깨어난 거죠. 예. 이제 죽었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예정 시간을 2시간을 초과를 했으니까요. 예. 근데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예. 자, 제가 중환자실에서 딱 깨어나서 맨 처음에 본 것이 뭔지 아세요? 맨 처음. 중환자실에서 딱 눈을 떴어요. 그 직업은 못 속인다고 손금을 먼저 봤어요. 손금을, 양손을 딱. 손금을 딱 보니까 이 안을 끊고 이만큼 들어갔던 선이, 거짓말 안 못해갖고요. 네, 거짓말 안 못하고 있는 그대로 딱 설명을 드리면 안으로 사라졌어요, 이것이. 네. 한 길이기로 따진다라고 하면 거진 한 0.8에서 한 1cm 가량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가. 끊고 들어가는 이 선이, 양손이 다 없어졌어요. 네. 중환자실에서 눈만 딱 뜨고 딱 양손을 딱 봤더니 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수술하기 전까지 제가 봤거든요. 이제 죽었구나 싶었어요. 딱 들어갔길래. 근데 깨어나서 딱 보니까 들어갔어요. 이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야, 이거는 단순히 예측을 하는 학문이 아니구나.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실증의 학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이때 알았어요. 그래서 건강선이 생명선을 끊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임상 사례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선이 생명선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신장, 순환기장에 절대 금연 삼행하라. 특히 생명선을 닿는다라고 하면, 신장은 콩팥이잖아요. 순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혈액순환. 예. 그리고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 생명선이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요 건강선이 토막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예.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끊어져요. 예. 이렇게 끊어졌다라고 하면 신경 많이 쓰고 위장이 안 좋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손금이 만약에 이런 손금의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가닥이 이어졌는지, 한 가닥이 끊어지고
덧붙이면서 또 끊어지는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위장 기능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다음 그림은 요 건강선상에 요렇게 섬이 있는 겁니다. 섬이. 네. 여러분들 이 건강선에 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요것이 요렇게 모양이 안 나와 요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비스듬히 나올 수도 있고요. 이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섬으로 만약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폐기관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 잘 보세요. 제가 3년 전인가 코엑스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코엑스 그 실내로 들어가면 거기 이제 상담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알바로 제가 일을 하는데 남자분이 오셨어요. 남자분. 자기가 아는 분 소개로 온다고 그 가게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래요. 저는 처음 뵈니까, 아, 그러십니까? 이제 뭐가 궁금하세요?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장님이, 자기는 사주도 봤고, 타로카드도 봤고, 관상도 보셨대나, 뭐 여러 가지는 다 보셨대요. 뭐 육효 그런 것도 자기는 봤다고, 안 본 거는 손금을 안 봤대요. 예. 그 손금을 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손금을. 예. 그분이 58세인가 되셨어요, 그때. 3년 전이에요. 예. 손금을 봤어요. 예. 태양선도 있고, 태양선도 가닥은 좀 그렇지만 약하고. 예. 자, 그런데 이 건강선이, 자, 요런 모양으로 섬이죠, 이게? 섬이에요. 요거는 조금 커요. 예. 요런 모양으로 딱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온명선도 조금 약하죠? 이상하게 딱 손금을 보는데, 양손에, 오른쪽, 왼쪽 손에 이 섬이 딱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섬에 있으면 어디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요것은 폐, 기관지가 안 좋은 겁니다. 예. 담배 태세요?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요. 담배 예전에 태웠었는데 지금은 안 핍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담배를 안 피시는 거는 좋지만, 폐 쪽이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이 그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폐암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폐암이라고. 양손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담배 태우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90% 넘어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탁 굳으셔가지고 심각해지세요. 저를 딱 보시더니, 저 사실은요, 폐암 판결 받고 몇 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술을 하셨대요. 폐암 수술을. 이긴가 되셨다고. 다행인건 말기암은 아니셨어요. 근데 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섬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은 100% 완치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완치 안 된 겁니다, 이건. 예.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검사를 해서 완치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도 양손이 똑같은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다면 아직 완치가 된 건 아닌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손금이 이런 모양이면 완치된 거 아닙니다. 언제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욕심 부리시고 일하시지 말고 건강 먼저 챙기시면서, 예, 운동 꾸준히 하시고 산행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거기서는
손금을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받았었거든요. 5만 원짜리를 딱 내놓으시면서 이제 제가 잔돈 거슬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잔돈은 다음에 다른 거를 보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잔돈은 필요 없다고. 잔돈은 필요 없대요. 왜 그러십니까? 계산은 계산이죠. 그랬더니 오늘 상담 여기서 손금을 처음 본 게 아니고 가끔씩 보는데 암에 걸렸던 거를 찝어내는 건 처음 봤다고 절대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놀라세요. 이 사장님이 상당히 놀라시더라고요. 소름 끼친다 그러시면서.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절대 내년에 다시 한번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경우를 뭐 자그마치 20살 때부터 어쨌든 50대 제가 중반이 넘었으니까 최하 25년 30년을 보면서 전부 임상이에요. 근데 손금이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딱 실전을 해서 딱 관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듣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사주에서는 용신을 잡고 길신을 잡고 흉신을 잡고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한눈에 보는 순간에 파악하면 끝나요. 예. 제가 이따가 또 어제 매일 저는 손금을 보니까 실전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음식관리 제대로 안 하시면 건강 배려요. 절대 건강선에 섬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금성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성대는 검지와 중지 사이,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서 반타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예. 자, 요런 모양을 만들어내면 어떠한가? 강하고 예민한 성격이고요.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서 남녀 변태성 강하고 요거 바꾸세요. 강하고 예민한 성격 맞고요. 감수성이 발달해 있어요.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금성대가 있는 분들이 미적 감각이 있어요. 미적 감각. 요거는 추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 예술적 감각도 뛰어납니다. 연애를 잘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시는 분들이 금성대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남성적인 기질이 강하신 분이에요. 미적인 예술적인 감각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자, 끊어진 금성대 성격 교정을 해야 한다. 몸이 허약한 사람이 많고 날카롭다고 되어 있죠. 이건 안 좋은데요. 제가 본 바로는 이것도 바꾸세요. 금성대가 약간 끊어졌다라고 해서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안 좋게 봤어요. 그런데 성격은 끊어진 금성대가 있게 되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건 예민해요. 예민. 예민한 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죠. 예. 예민해고 그 다음에 몸이 조금 약할 수 있고 성격이 좀 날카로운 가능성은 있다. 예민해서 날카롭다. 자, 두 번째요. 금성대가 이렇게 선명하게 딱 하나만 보일 경우. 자, 금성대가 한 가닥이 보이면 너무 성에 민감하다. 조숙하고 조온하고 성에 대한 관심이 빠르다. 요거는 나와 있는 책 내용은 이렇지만 금성대가 선명한 것이 보인다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딱 한 사람만 좋아합니다. 한 사람만 좋아해요. 예. 조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에 대한 관심이 빠른 것도 맞습니다. 예.
제가 이 금성대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제가 좋다라고 했죠? 예. 맞아요. 이 금성대는 정신적인 어떠한 나의 사고와 감각을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 금성대가 없는 분들은 무미건조해요. 작은 부분에 신경 쓰는 거 싫어하고요. 조금 딱딱하고 부드럽지를 못해요. 금성대가 있어야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그런 맛이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짧은 선이 좌우 아래 어디라도 나타나면 이성에 친절하고 관심이 많다라고 돼 있죠. 좌측이나 우측에 어디라도 나타나면 이성에 친절하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자, 금성대는요, 정확하게 요런 모양, 요런 모양으로 안 나와 있어요. 짧게 나와 있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에고 나타나면 좋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세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요런 선이에요. 자, 금성대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십자 표시가 있어요. 십자 표시 아니면 별 표시가 있다?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자, 요런 표시가 있다라고 하면 자위행위, 변태, 동성연애, 특이한 성적 충동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보통 이 금성대 안에 별이나 십자 표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걸 좋아해요. 변태성 기질이 대단히 강합니다. 저번에 어느 친구가 강남에서 제가 알바를 하는데 20살, 21살 먹었어요, 남자애가. 그리고 형이라고 하는 아는 형하고 같이 왔는데 그 친구가 25인가 26살 먹었고 이 금성대가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이런 모양도 보이는데 이거 완벽한 십자는 아니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야동 많이 보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동. 야동이 뭔지 아시죠? 야한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요. 본단 얘기죠. 아, 20대야. 정력이 넘쳐나지.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지면 기력을 소비해요. 피곤하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지나치게 하지 마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방종선. 이 선도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에게 이 선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방종선은요, 이게 생명선이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서, 이게 생명선이면, 아래쪽에서 가로로 만들어져요, 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방종선은 월구와 금성구 사이에 불규칙적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방종선 글자 그대로 올바른 처세, 성생활 등이 엉망일 때 나타난다. 정력낭비, 무리한 과로, 어디에 있든 신경질 죽이고, 안정성 없는 생활 태도가 문제가 된다. 이 선이 조각을 한 길이, 조각을 한것 같이 깊이 파여 있으면 직업도 안 좋고, 주색에 빠져 실패와 타락으로 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참고할 만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절대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해석을 이 방종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틀려요. 자, 다른 선들은 괜찮은데 이게 나와 있다?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면 돼요.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선명한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생명선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나빠지는 겁니다. 생명선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만큼 무리한 안 좋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하고 그냥 지내고 그냥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병에 걸릴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제가. 꼭 참고하세요.